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타 어려운 구문,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래야 될까? 어쨌든 고1, 고2, 고3,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잘 나온 문장 구조만 뽑아 나와 봤습니다. 자, 기타 어려운 구문입니다.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남았을 때 또는 의문사가 남았을 때 해석 방법입니다. 형태는 이렇게 되죠. 비동사 뒤에 이렇게 됐나오 이렇게 주어 이렇게 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동사, 넘마 한다라는 것이다. 바로 해석해 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아, 리틀이 있네. 리틀 뭐다? 리틀 퓨. 어쩐다? 부정어다.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그렇죠.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한번 더.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이따 해볼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 이제 의문사가 있는데, 이 의문사가 비동사 뒤에 이렇게 나오면 달라져요, 뜻이. 때이다, 곳이다, 이유이다. 곳이다 몰랐죠, 여러분. 곳이다, 몰랐잖아요. 이유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동사는 관계대명사 해석처럼 니은으로 해야 돼. 주어가 동사 한 때다. 주어가 동사 한 곳이다. 주어가 동사 한 이유이다. 주어가 동사 한 방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거 예문으로 데려와서 해석해 봅시다. 이것은 이유다. 내가 원한 결혼하기를 그 순간. 자,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대 됐나왔네. 그럼 뭐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됐죠? 그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다. 노 부정어죠. in ing 뭐뭐 할 때, 살때 차량을. by ing 뭐뭐 함으로써 온화인지 뭐뭐 하자마자 잔소리 좀 할게요. 여러분 영어는 배울 때는 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 내일이 지나고 모레, 모레가 지나고 며칠 후에 알수 있게끔 하는 게 자기 실력이다니까요. 지금 배울 때 안다라는 게 실력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쓰였다? 반복, 반복, 반복. 계속 반복해라. 2번 갑니다. 자, 그 진짜 사실은 뭐뭐라는 것이다. 그 선생님이 걱정을 한다라는 것이다. 뭔가에 대하여. 자, 3번 갑니다. 좋은 점은 사진술이 became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의 삶은 직업이. 자, 4번 갑니다. 비동사 뒤에 의문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것은 이유다. 내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그 숙녀와. 5번 갑니다. 자, this place, 이 장소는 곳이다. 그 유명한 시인이 태어났던 1971년에. 1990년은 때다. 그 대통령이 was killed, 살해당했다라는 데 수동이죠. 제가 수동태를 안 했는데, 살해당한 때다. by the robber, 강도에 의하여.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절이야라는 것이다.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많은 고기를. 단어 외우시고요. 자, 이 페이지로 와서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이걸 그대로 머리에다 심어 놓고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자,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다. 뭐뭐라는 것이다. 미래네 부술 거라는 것이다. 바다가 뭐? 바이들. 심각한 문제는 뭐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뭘 주어 동사가 또 나왔네 이렇게 당연히 뒤에 이게요 대지 생략했죠. 우드는 위라고 똑같아요. 바다가 부술 거라고 그 바위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자 2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뭘 바다가 부술 것이라고 그 바위들을 3번 갑니다. 이것은 곳이다. 비동사 대 where 곳. 뭐뭐 할수 있는 네가 renew 갱신하다. 갱신할 수 있는 곳이다. 내 현재의 vehicle 차량을 갱신할 수 있는. 자, 5월 5일은 때다 때. 아우 더러워라 때다. 자, 5월은 때다. 네가 지불할 수 있는 너의 영수증을 pay ing 뭐뭐 함으로써요. 여기 나와 있죠? 엄청 친절하죠? 너의 홈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너의 집 컴퓨터를 5번 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동사 됐나 왔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내가 지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더 플러스 형사 못 만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 6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멈춰 세우고 위에 걸 보고 스스로 해보는 게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6번 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계대명사 끼어놨네 이렇게. 그죠? 자, 5번으로 왔습니다. 가장 큰, 5번을 했었죠. 5번을 했었고요. 자, 6번 봐봅니다. 6번 이게 5번 문장을 그대로 갖다 놨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 하나만 이렇게 삽입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The earth. 지구는 곳이다. 자, 주어 동사가 위험한, 이게 주어요.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기후변화, 위험한 기후변화가 발생한 곳이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the problem of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 문제는 대절이야라는 것이다. 뭐다? 지구가 곳이라는 것이다. 위험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그대로 넣어놨죠. 8번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 항시 뒤에서부터요. 우리 환경의 문제는 지구가 곳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구, 위험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9번 갑니다. 그 실험 결과는 아이들이 get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성적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10번 갑니다. 그 실험 결과. 이게 전명구는 여러분 니은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 형용사는 뭡니까? 니은이나 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니은이나 으.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래도 상관이 없겠죠. 그 실험 결과는 대절이야라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끼워놨잖아. 위에 문장에다 이렇게. 코고노만 끼워놔요. 코를 고는 아이들이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낮은 성적을 애들보다. 어떤 애들? 코를 고지 않는. 여러분 약간 어렵나요? 아닙니다. 오늘 배운 거 두 개입니다. 비동사 뒤에 된 나오는 것과 비동사 뒤에 응사가 나오는 거요.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자기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